외교부가 작성된 지 30년이 지난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최근 참석한 북한이 30년 전엔 서울 88 올림픽을 방해하려 했고 미국엔 남북 하나를 합친 연방제 중립국 창설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1988년 서울올림픽 땐 참가국들이 대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우간다 한국대사관은 1987년 12월 88 서울올림픽 보이콧을 주재국에 집요하게 종용하기 위해 김영남 당시 북한 외교부장이 김일성 특사 자격으로 우간다를 방문한다는 첩보를 보고했습니다. 실제 김영남은 요엘이 무세베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올림픽 공동 개최 문제가 남한의 비협조로 실현이 어렵게 됐다며 올림픽 보이콧을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남북 간 연방제 통일을 거쳐 중립국을 선언하자는 제안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1987년 12월 9일 미소 정상회담에서 이런 북한의 제안이 담긴 문서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문서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가 중립국임을 선언하는 헌법을 채택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미는 당시 북한의 이 제의가 비현실적이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30여 년 만에 비밀 해제된 외교 문서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